자, 이 딸기를 심으실 때 눈여겨 보셔야 할 게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여기 지금 삐져 나오는 게 요게 뭐냐면요.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딸기 모종을 들고 왔습니다. 이 딸기는요, 조금 일반적인 딸기보다 조금 특별한 딸기인데요. 왜 특별하냐면요. 요즘에 킹스베리 딸기라고 손바닥만하게 이따만한 딸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딸기가 또 비싸서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맛보지 않은 딸기인데요. 그 딸기의 또 맛 또한 복숭아 맛도 난다고 해서 저도 맛이 그 맛이 되게 궁금했는데 비싸서 아직도 사 먹지 못한 딸기입니다. 그 딸기 모종을 귀하게 모셔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만큼 큰 딸기를 저도 노지에 심어서 이제 심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 딸기는 이제 9월 정도에 정식을 해서 12월부터 이제 겨울에 먹는 과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텃밭이나 노지에서 밖에서 심을 시기는요, 3월 말쯤,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렇게 노지에 비닐 멀칭하시고 딸기를 심으시면 수확을 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요, 한번 심어 놓으면요, 그곳에서 매년 봄이 되면 딸기를 수확을 해서 드실 수 있는 단연생 식물이기 때문에요, 한번 심어 두면 매년 매년 딸기의 그 달콤한 맛을 맛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저처럼 지금 올해 봄에는 한번 딸기 모종을 준비해 보시고요. 자, 요 딸기 모종은요, 킹스베리 딸기라는 품종인데요. 요거는 일반 시중에 그 모종 가게에서 판매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요, 인터넷에 구매를 했고요. 일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심는 품종 하나가 설량이라는 품종이에요. 그게 거의 한 80% 이상 이 품종을 많이 심는 인데요. 그 품종은 많이 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모종도 한 개당 한 1,000원꼴은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조금 가격도 조금 비싸고요. 시중에 쉽게 구하지 못해서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요거는 제가 한꺼번에 한 32개 샀기 때문에 거의 그래도 2,000원, 한 주에 한 2,000원꼴로 샀는데 막 3,000원도 하기도 하고 조금 비싸더라고요. 요거는 검색을 하셔가지고 최저가에서 좋은 모종으로 한번 선택해서 구입을 하시고요. 이게 정말 배송을 하고 나서 이틀 만에 왔는데요. 그냥 박스에다가 비닐 한 장 이렇게 가볍게 덮어서 왔는데 또 안전하게 배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 하나 부러진 데 없이 튼실하게 모종이 왔으니까요. 모종을 인터넷에 구입하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거를 한번 느꼈고요. 자, 그러면 이 킹스베리 딸기를 심으실 때 이 딸기 같은 경우는요, 그 밭을 만드실 때 딸기 같은 경우는 비료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밭에 퇴비만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식에 밭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딸기 같은 경우는 이 비닐 멀칭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 그냥 노지에서 비닐 멀칭 안 하시고 심으셔도 되는데 비닐 멀칭과 그냥 하는 거에 또 장단점이 있긴 하는데요. 이 딸기가 또 바로 땅에 닿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비닐 멀칭을 해서 심을 생각이고요. 이렇게 밭을 만든 다음 심는 방법은 어렵지는 않은데요. 심을 때 조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게 너무 깊지 않게 여기에 보통 모종을 사시면 그냥 모종의 두께 정도만 이렇게 묻으시면 되시는데 너무 깊게 심으시면 여기 줄기 있는 부분을 크라운 또는 관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곳이 깊게 흙에 묻게 되면요. 생장점이 그곳에 있어서 생장점까지 묻게 되기 때문에 그곳에 제 딸기가 올라오고 런런이라는 그 번식 줄기가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너무 깊지 않게 모종의 그다음 두께만큼만 이제 땅을 심으시면 되시는 것만 중요하시고요. 또 하나 또 심을 때 신경 써야 할 게 뭐냐면요. 이게 딸기가 한 방향으로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무렇게 심으면 이쪽에서 수확할 수 있고 저쪽에도 수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신경 써서 심으시면 한 방향에서만 딸기를 이제 수확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좀 편하시겠죠. 그 방법은 저도요. 사실 그 방법을 잘 몰라서 제가 아시는 딸기 농장을 크게 하시는 분한테 전화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방법을 알아왔습니다. 그것 또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딸기를 심으실 때 눈여겨 보셔야 할 게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삐져 나오는 게 요게 뭐냐면요, 런너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번식 줄기예요. 요게 이제 딸기와 함께 길게 뻗어 나오고요. 그거를 이제 생장점을 땅 속에 묻으면 그게 또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다시 딸기가 되는 거거든요.
딸기 같은 경우는 25도 이상이 되면 이제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 6월 중순부터는요. 넌너를 키워서 모종을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 모종을 만든 거를 또한 9월에 또 온실이나 이런 데에 정식을 하셔가지고 또 딸기를 심으실 수 있는 모종이 되시는 건데요. 이 런너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여길 앞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런너가 있는 줄기, 보통 요거를 한 6월 중순부터 키우고 나서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얘 자르거든요. 그 자른 자국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런너가 있으면 여기를 앞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런너가 있는 곳이 딸기가 그 앞쪽으로 한 방향으로 나오니까 그 방향을 앞쪽으로 생각하시고 심으시면 되고, 이 런너가 없다 그러면 어떤 걸 보시냐, 약간 이 모양이요. 이렇게 요게 지금 상토 안에 들어있어서 이 크라운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크라운이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휘어져 있는 부분을 앞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거는 요 제가 그림에 참고자료 남겨놓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이렇게 런너 확인하시고, 아니면 런너가 없다 그러면 약간 휘어있는 방향, 여기는 미세하게 런너도 있지만 여기 약간 이 앞쪽이 화면으로는 지금 잘 보이지 않으실 수가 있지만 이쪽 앞으로 이렇게 볼록 휘어져 있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쪽을 앞쪽으로 생각하시면서 이제 심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심는 방법, 심을 때 두 가지 확인하셔서 관부, 크라운 깊게 심지 않는 거랑 그다음 런너나 이 크라운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방향을 앞쪽으로 하시고 심으시면 되시고요. 심는 간격은요, 25에서 30cm 간격으로 심어주시면 되고요. 런너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 생장점을 요 조만한 이렇게 화분을 또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묻어놓으면요, 이제 모종을 키울 수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뭐 실내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에 이제 런너를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이곳에서 내년에는 새로운 런너가 뿌리를 내린 것들이 다시 이제 내년에 이제 수확을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딸기는 번식을 하고요. 자, 심고 나서 이제 씨알이 꽃이 많이 피게 되면 이게 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이 안 될 염려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바람이나 이제 벌들이 와가지고 수정을 해줄 거지만, 만약에 이걸 하우스 안 같이 실내에 심으신다 그러면 이렇게 꽃이 폈을 때 꽃을 보시면요, 꽃의 가운데는 암술이고 약간 노란 꽃의 사이드에 있는 것들이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붓이나 면봉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묻혀주셔야 또 수정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 만약에 심는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는 관리도 해주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으시니까 이것 또한 알고 가시고요. 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하셔서 이게 어느 크라운 쪽이 튀어나온 쪽을 확인하셔서 그 방향이, 저는 이쪽 방향에서 이제 수확을 할 거라서 그쪽 방향이 되게. 오늘 아까도 비가 좀 내렸는데 비 소식이 곧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심어만 두고요. 오늘 저녁에 이제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어만 둘 생각입니다. 자, 이 딸기는요, 따로 옷걸음을 주실 필요는 없으시는데 이제 6월 이후 가을에 한번, 그리고 이름 내년 봄에 이제 옷걸음을 한번 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키우시면 내년 매년 수확을 해서 딸기를 드실 수가 있으신데요. 제가 이거 확인 안 하고 심었네. 자, 여기가 이쪽이 앞이네요. 배불뚝이처럼 배가 볼록 튀어나온 쪽을 앞쪽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묻어주고, 그리고 이제 딸기를 튼실하게, 특히 얘 같은 경우는 킨스베리 딸기라고 해서 더 수화 딸기가 큰 품종이기 때문에 꽃 또 그렇고 솎아주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런너를 저는 이제 모종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딸기를 많이 수확해서 먹을 게 목적이기 때문에 런너도 중간중간 잘라주셔서 6월 중순, 런너 같은 경우는 6월 중순 이후부터 키우시면 되니까 그전에는 나오는 족족 잘라주시면서 영양분이 뺏기지 않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너무 깊지 않게 심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 모종도 다 심어보고요. 다음에는 4월 중순부터 이제 꽃이 피게 되면 이제 솎아주는 작업 또한 해주시고요. 또 런너가 또 자라나면 런너를 또 어떻게 화분에 옮겨서 번식을 시키고 또 모종을 키울 수 있는 모습 또한 또 영상에 나중에 영상으로도 담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봄에는요, 이렇게 딸기 모종 하나 사셔서 또 딸기 맛도 보시고 키우는 재미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깨 가족 여러분, 오늘도요, 상쾌, 유쾌, 통쾌한 하루 보내세요. 빠빠이!